프라이드 많잖아. 육즙을 꽉 잡아놓은, 그리고 피가 굉장히 얇은 사악한 일본식 가라게를 파리! 파리! 오늘 닭고기 파리를 할 거니까 얼마입니까? 네, 튀김자 가라지는 네. 60kg 출발! 안녕하세요, 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인의 유호준입니다. 정말 좋은 재료를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호준 셰프님께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신 좋은 재료를 또 하나, 이 곱디곰 손을 가지고 뛰어가면서 상처는 없어요. 아, 네.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만든 재료가 있어요. 네. 뭐죠? 직장에서 가라아게 배터믹스 사용하시잖아요. 네. 뭐 수제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혹은 냉동으로 제품으로 오우. 사용하시는 매장도 있는데, 네. 네. 손쉽게 사용하게끔 가라아게 배터믹스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요리 셰프님의 향기가 나요. 향기가. 네,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네. 알고 싶네요. 가라아게 뭔가요? 가라게치라는 일본식 양념에 네. 재료를 넣고서 좀 재운 다음에 전분이나 밀가루를 넣고서 튀긴 요리입니다. 아우, 그러면 오늘은 이 베타맥스를 이용해서 튀기는 요리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짱에서는 밀가루라든가 전분, 네. 요게다 이제 조미배합을 해서 네. 만드시죠? 네, 맞아요. 좀 힘들어요. 손도 많이 가고요. 어려워요. 네. 이 치킨의 맛은 속살에 들어가 있는 육즙을 이걸 꽉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할지. 아, 그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네. 배터믹스의 원리는 전분을 고온에서 이제 고화시키면서 육즙을 가두는 원리인데요. 저희만의 이제 특별한 배합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 대비해서 네. 육즙을 가두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배합? 특별한 배합 이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 저만 좀 알려드릴까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육즙을 잡고 있는지 네. 아닌지 제 주둥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요리는? 치킨 가라아게로 많이 응용하는 치킨 네. 남반. 치킨 남반? 네. 흑임자 가라아게. 흑임자 가라아게? 네. 점심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치킨 마요 동 덮밥. 치킨 마요 동? 네. SNS에서 요즘 핫하던데 네. 저번 공유 또띠아 네. 상태로 만드는 네. 치킨 또띠아 폴드. 그리고 중요한 거 육즙. 육즙. 네. 일본식 가라아게가 인기가 네.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육즙 자체를 꽉 잡아놔서 네. 바로 머금고 있어야 육즙이 또 입안에서 이렇게 감도는 또 어떤 그런 맛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베터믹스를 이용한다면 네. 손수 네, 닭을 또 손질을 해서 먹어야 이게 또 진정한 또 가라아게가 아닌가. 맞아요. 네. 냉동보다는 아무래도 수제로 좀 튀긴 게 네.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재료 소개하고 조리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가라아게. 닭정육이 들어가고 가라아게 배터믹스 물 들어갑니다. 치킨 마요동. 네, 튀겨놓은 치킨 가라아게 들어가고요. 밥, 양파, 야끼도리 소스, 후타쿠 마요 소스, 계란 진한채, 실파 들어갑니다. 튀겨놓은 가라아게에 흑임자 소스, 양파, 대파, 베이비 채소 들어갑니다. 튀겨놓은 가라아게 들어가고요. 남방스, 샐러드 야채, 양파, 타르타르 소스, 삶은 계란 들어갑니다. 튀겨놓은 가라아게와 또띠아, 샬롯 렌치 소스, 콘슬로 소스로 만든 양배추,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들어갑니다. 재료가 다섯 가지지만 네. 많지는 않아요. 물, 베타믹스, 닭고기 네. 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너무 편하다. 이 재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파리 할 겁니다. 파리.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돼요. 파리 이거 같이. 파리. 파리. 오늘 닭고기 파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출발.
아, 이 향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래 한 소절에서 생각이 나요. 어떤 노래죠? 지금 이 순간 이절이 마법처럼 하긴 알아달래요? 근데 지금 하긴 알아달래요. 지금 온갖 감들이 지금 여기저기 막 지금 나만의 제가 아까 의심했던 거 있잖아요. 육즙. 육즙. 네.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냉동 가라아게 중에 한 가지. 네. 가장 잘 나가는 거라고 해서 네, 네, 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방금 튀겨낸 튀긴. 요 치킨 가라아게 눌러보려고 합니다. 자, 쭉 짜면 요 정도로 나와요. 와! 대박! 치킨 가라아게서부터. 네. 어우! 자, 일단, 야, 이게 살아있네! 와우! 입 안에 있는 그 기름기들이 너무 맛있어. 아, 흑임자. 아까 난방송에 넣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새콤한 맛이 살짝 가미되면서 고소한 맛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요것도 먹어봐요. 아. 들어오는 그 새콤함과 그 계란의 담백함들. 치킨 가라아게가 특히 느끼할 수 있는데. 네. 위에 올라오는 타르타르 소스가. 느끼한 맛이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육즙인데요, 육즙? 치즈랑 또 잘 어울리고 소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체다 치즈 특유의 향이 아 너무 좋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체다 치즈 하나 정도 좀 더 추가해서 좀 특별한 맛을 내면 업그레이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치킨 가라아게는 200g 기준으로 네? 1,300원입니다. 치킨 토티야 폴드는 네? 1,400원입니다. 치킨 마요도 1,500원입니다. 1,500원. 네, 흑임자 가라아게는 네? 1,600원입니다. 치킨 남바는 2,600원입니다. 여러 치킨 전문점들이 있잖아요. 네. 후라이드 많잖아요. 육즙을 꽉 잡아놓은 그리고 피가 굉장히 얇은 바삭한 일본식 가라아게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안녕.